이렇게 안주를 담아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술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정 위스키와 어울리는 안주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사실 이 위스키는 특별한 날 회나 스테이크와 같이 특별한 안주랑 같이 페어링해도 정말 좋지만 또 어떤 날은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잠깐 편의점에 들려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주를 가지고 한두 잔 마시고 싶은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페어링하기 좋은 안주를 가지고 집에서 데일리로 먹기 좋은 이 조니워커 블랙과 한번 페어링해보고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울리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니워커 블랙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요. 물론 조니워커 블랙보다 더 고가의 위스키가 맛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위스키를 취미로 즐기시거나 집에서 가볍게 한두 잔 하시기에는 할인을 하지 않아도 4만원대고 할인을 할 경우에는 동네 마트에서 3만원대 구매가 가능한 이 조니워커 블랙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고요. 저 역시도 얼마 전 할인을 할 때 마트에서 33,000원대에 구매한 조니워커 블랙을 데일리로 아주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조니워커 블랙 같은 걸 데일리로 마실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바틀 정도를 비워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즐기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주는 먼저 크래커와 치즈 그리고 햄을 사용해서 간단한 까나페를 만들어 볼 거고요. 달달한 과일인 파인애플 컵을 준비했고요. 허니버터 오징어와 가공 어육품인 맛살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집 근처에서 굉장히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한 안주인데요. 이 안주들을 가지고 조니워커 블랙과 한번 마셔보면서 어떤 안주가 가장 조니워커 블랙과 같이 먹기 좋은지 제 입맛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안주를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주를 담아주었습니다. 까나페 같은 경우는 치즈와 햄을 사용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리브를 좋아해서 올리브도 하나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에는 이렇게 귀여운 포크가 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맛살 하나와 이 허니버터 오징어를 살짝 담아주었습니다. 그럼 술을 한번 따라 볼게요. 조니워커 블랙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12년 숙성 이상된 원액이 혼합된 제품이고요. 특징으로는 아주 약한 피트가 있어서 블렌디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스모키한 게 나름의 캐릭터가 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안주들과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나페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네요. 근데 다만 제가 치즈를 두 장 넣었는데 이 두 장이나 되는 치즈의 강한 캐릭터가 약간 이 조니워커 블랙의 맛을 가린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먹기에 나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파인애플도 한번 페어링을 해볼게요.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입맛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파인애플이 달달하게 느껴졌다가 조니워커를 같이 페어링하니까 약간 쓴맛이 올라오는데 이게 왜 써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루약을 먹을 때 났던 그런 씁쓸한 그런 맛이 끝맛에서 올라와서 이 파인애플과의 조화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 파인애플은 하몽과 같이 얹어 먹으면 메론 대신에 먹기도 굉장히 괜찮고 쉐리 계열의 위스키랑 먹을 때는 나름 즐겨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조니워커 블랙의 약간 피트감이
이 쓴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 조니워커 블랙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맛살과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살 좋네요. 이 맛살이 제가 몰랐었는데 굉장히 달달하네요. 이 달달한 맛살의 맛이 나다가 조니워커 블랙이 들어오면서 이 약피트를 가지고 약간 조화를 이루는데 그 단맛을 조금 낮춰주면서 오히려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를 먹거나 해산물을 먹을 때 그런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 맛살의 캐릭터가 강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조니워커 블랙과 같이 먹었을 때 앞에 먹었던 파인애플이나 까나페보다는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허니버터 오징어와도 한번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니버터 오징어라서 그런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꿀맛이 나는데 어딘가 모르게 안주와 위스키가 따로 노는 느낌이고 각각 따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같이 먹으니까 뭔가 섞이지 않는 느낌이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니워커 블랙과는 맛살이 가장 잘 어울리고요. 맛살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 구매를 해왔는데 제 입맛에는 가장 잘 맞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까나페가 있겠고요. 까나페는 특히나 포만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출출하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까나페도 재료를 한번 구매해 두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위스키와 페어링 하기도 살짝 조니워커 블랙의 맛을 가리긴 하지만 크게 나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허니버터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 특유의 꿀맛이 굉장히 위스키 맛과 따로 노는 느낌이라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허니버터가 아닌 그냥 버터구이 오징어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조니워커 블랙과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뭔가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파인애플만 먹으면 굉장히 달달한데 위스키와 페어링을 하는 순간 씁쓸한 끝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파인애플은 조니워커 블랙과 페어링할 안주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 조니워커 블랙과 간단한 편의점 안주 4종에 대한 리뷰는 이 맛살이 승리한 것으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구하기 쉬운 안주들과 데일리로 즐기기 편한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들을 한번 페어링해 보면서 어떤 위스키와 어떤 안주들이 어울리는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 술이 없네요.